지난번 영남 지방 일대를 휩쓸었던 대폭우로 말미암아 이곳 낙동강 유역은 수많은 인명의 피해와 가옥, 전답, 도로, 교량 등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대홍수 소동을 일으킨 이 수해지구를 구호하기 위해서 정부 비축미를 긴급 방출하는 한편 많은 구호물자를 현지에 급성하고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공사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각하 내외분께서는 8월 9일 장 내무부 장관, 손 보건사회부 장관, 오 공보실장을 대동하시고 수해지구 현지를 시찰하셨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심한 경상남도 양산군 신기리부락에 도착하신 대통령각하께서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시며 백리 열가마니를 나누어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도로의 피해와 유실된 전답 등을 일일이 시찰하시면서 도로 보수 작업에 성사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시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는 수재민을 위해서 구호금 200만원, 또한 엉크라단장 콜토 씨도 100만원의 의연금을 선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전달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해지구를 위한 구호물자를 군 수송기편으로 급성하는 한편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구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호물자는 도착되는 즉시로 추락에 적재해서 현지에 급송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가재와 전답을 일시에 유실당한 이곳 이재민들은 정부의 구호물자와 각계에서 보내온 위문품들을 손에 받아들고 우호와 동포에 감격하면서 재건의 의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한편 군 당국에서는 모든 기동력과 병력을 동원해서 수해지구 복구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실된 수많은 도로가 공병대에 의해서 보수 중에 있으며 또한 많은 교량이 복구 중에 있습니다.